은규씨! 은규씨 잠깐만 내 말 좀 들어봐. 그게 그러니까 기억 다 하고 계셨네요. 미안해 영재씨. 내가 모른 척 해준 게 영재씨가 편할 것 같아서 그랬어. 나 영재씨랑 불편해지는 거 싫단 말이야. 미안해 정말. 미안하긴요. 제가 괜한 말해서 사장님 불편하게 만든 것 같아서 제가 더 미안하네요. 영재씨. 안 그래도 저 사장님 단념하려고 했어요. 그러니까 저 신경 쓰지 마세요. 근데 아무리 제가 싫어도 그렇지 기웅이랑 엮는 건 좀 아니지 않아요? 기웅이는 무슨 죄예요? 아니 그, 영재씨 그게 아니라 그... 영재씨 영재씨 아, 라과장님 어쩌자고 그런 거짓말을 하셨어요? 필름 끊긴 줄 알았더니 다 기억하고 있을 줄 누가 알았겠어. 아니, 그래서 이제 어쩌시려고요? 몰라, 몰라. 그건 차차 생각하고 일단 오늘 밤부터 피하고 봐야지. 막걸리나 이리 줘봐. 뭐? 저 가서 전해. 나 완전 취해서 차에서 자빠져 자고 있다고. 아, 이 정도면 되려나? 뭐야 그 눈빛은? 예? 제가 뭘요? 뭘요라니? 방금 나 한심하게 봤잖아. 왜? 내가 승진해도 누락되고 사장님 눈밖에 난 것 같아서 내가 우스워? 내가 우습냐고? 아니에요 라과장님. 라과장님이 오해하신 거예요 뭘. 요즘 마음에 안 들어. 조심해. 이거 나 등에 살살 뿌려봐. 뭐 하는 거야? 살살 뿌리란 말 못 들었어? 아 그러셨어요? 아 저는 그냥 팍팍 뿌리라는 줄 알고 그냥. 이게 진짜. 아이씨. 조심하라 그랬지. 나 우습게 보지 말라고. 난 불에도 뛰어드는 불나방 같은 여자야. 위기에 강한 여자라고. 잔다 그래. 죄송합니다. 네가 불에 뛰어드는 불나방이면 나는 핏빨아먹는 모기 새끼야. 그리고 빨아먹을 거 없으면 쳐다도 안 봐. 씨. 네. 내일 전화 드릴게요. 누나. 어. 어디 가세요? 어. 난 먼저 집에 갈게. 이 밤에 혼자 어떻게 가시려고요? 갈 거면 같이 가요. 아니야, 혼자 갈게. 왜요? 누나, 무슨 일 있어요? 아니야, 그런 거. 아니긴요. 누나, 무슨 일이에요? 나 실은 사장님한테 고백했다가 차였어. 네? 나 왜 이렇게 바보 같냐. 안 될 거 뻔히 알면서 왜 그랬나 몰라. 오랫동안 좋아해왔건만 결국 몇 마디 말로 거절당하고만 영애. 그리고 이런 영의 모습에 가슴 무너지는 기웅. 과연 이들의 엇갈린 마음은 어떻게 될는지. 애타는 러브라인은 다음 시간에도 계속된다.